우리나라 서울엔 얼마나 많은 부자가 살고 있을까요? 매년 포브스지에서 발표하는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순위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억만장자라 하면 10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 1조 3천억 원의 부를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조사된 2022 세계 억만장자 거주 도시 탑10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0위는 바로 서울입니다. 38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4명이 늘었습니다. 그중 3명은 처음으로 이 리스트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가장 큰 성과를 낸 코로나 진단 기업인 SD바이오센서 조영식 회장, 토스로 유명한 바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게임업체 위메이드 박관호 이장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올해 카카오 의장직에서 내려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로 약 12조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9위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44명으로 전년보다 4명이 줄었고 순위도 8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일대에 있는 대도시답게 가장 부자 역시 우리에게 유명한 테크 기업 창업자들 중 2명인데 먼저 에어비앤비를 만든 브라이언 체스키와 마크 저커버그와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창업한 더스틴 모스코비치가 약 15조 원으로 이 동네 대장입니다. 8위는 인도의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입니다. 전년 대비 3명이 늘어났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부자는 2022년 9월 1일 기준 전 세계 8위 부자인 무케시 암바니로 무려 117조를 거느린 초갑부입니다. 이런 인물이다 보니 딸의 결혼식 때 1000억 원을 넘게 썼으며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하객으로 총집합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7위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총 53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데 이전 대비 2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최고갑부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철강그룹 중 하나인 노보르페츠크 회장 블라드미르 리신으로 재산은 24조입니다. 6위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입니다. 작년보다 9명이나 감소해 59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기업 텐센트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와텅의 재산은 48조로 선전 최고부자입니다. 5위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하이. 선전과 같이 인원이 줄었는데 그 수는 3명으로 총 61명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곳 1등은 농업, 화학을 메인으로 하는 이스트호프 그룹 회장 류웅신으로 재산은 17조 원입니다. 4위는 유럽의 금융어부 런던. 3명이 늘어난 66명의 억만장자가 이곳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답게 외국 태생 영국 국적을 취득한 기업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예로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 창업자이자 우크라이나 태생인 블라드 야첸코와 구소련 시절 조지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런던의 전기차 업체인 어라이벌을 창립한 데니스 스베들로프가 대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계이자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태어나 영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지닌 사업가 렌 블라바트니크가 42조 원의 부를 가지며 런던 최고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홍콩인데요. 정치적 상황으로 부자들이 이곳을 떠나는 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보다 12명이 줄어든 68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습니다. 42조 원의 자산을 가진 리샤우키가 홍콩 최고각부입니다. 2위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오랜 봉쇄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많이 입었는지 무려 17명이 이 리스트에서 퇴출돼 83명으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를 창립한 장위밍이 65조로 베이징 최고각부입니다. 1위입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 중심지 뉴욕. 여기는 억만장자가 100명이 넘는 무려 107명이나 됩니다. 작년보다 8명이나 늘어났죠. 오랫동안 이곳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경제 전문 미디어 기업 블룸버그의 창립자이자 뉴욕시장까지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로 100조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